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연습을 할때 이래서 여기가 좀이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됐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렇게 참고하셔서 세팅을 좀 다시 한번 잡아 보시고 그러고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리듬 치시거나 뭐 연주를 하실 때 자세가 훨씬 편안한 자세로 연주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조호연입니다. 네, 이거 전체 레슨 영상입니다.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세트 연습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제출해 주시는 세트에서 숙제 영상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제 레슨 회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그 동호회나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건 근데 아직 지금 세트 안 들어가시고 패드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도 미리 시청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 자, 요 자세.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좀 한번 차이를 좀 줘볼 테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봐보세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차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약간 과장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차이 느껴지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이. 자, 점점 몸과 세트와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멀어지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엉뚱한 곳에. 어깨 같은데. 대표적으로 자, 어깨 힘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편안하게 연주를 할때이 정도 상태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머니까 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어깨 자연스럽게 힘이 어떻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트와 내몸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좀 조율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틱 있잖아요. 스틱을 내 몸에서 한번 이렇게 드럼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스네어 드럼 쪽으로. 자, 지금 보면 지금 팁이 여기 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틱의 팁 부분이 스네어 중앙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한요 정도가 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 스네어와의 거리가 이 탐들 이랑 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엔 탑 1이랑 스네어랑 거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건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게 가깝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랑 스네어랑 거리가 멀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이것도 약간 극단적으로 좀 차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도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면 아마 바로 앞번에 보여드렸던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 몸이랑 스네어의 거리 이렇게 중앙으로 맞췄는데 탐이랑 너무 멀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탐칠때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네어를 위치를 다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킥을 다시 막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드럼 위치 세팅하실 때킥 위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킥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 스네어, 그다음 플로어, 심벌들의 위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네어랑 탐원이랑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거리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았을 때 스트로크 기본 자세 이렇게 했을 때도 스틱의 팁 부분이 스네어 중앙에, 그리고 탐들을 가도 내가 어깨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막 많이 뻗어도 뻗어야 되는 경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위치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고, 이게 반대로 또 너무 가까이 앉으시는 분들 계세요. 자, 가까이 앉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팔꿈치가 오히려 이때는 뒤로 빠집니다. 자, 뒤로 빠질 때에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그러면 자세가 굉장히 좀 희한한 자세가 또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안 하시게 되면 거의 이런 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막 이렇게 치다가 막 삑사리 나기도 하고, 물론 멀리 앉아도 마찬가지고, 멀리 앉아도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사람마다 다 그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맞춰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시고, 스네어와 탐들 위치도 잡아주셔야 되지만 크래쉬, 라이드, 하이햇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쉬가 너무 멀어서 얘네들은 편한데 크래쉬 칠 때 이렇게 막 많이 뻗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하게 막 얘가 엄청 막 저쪽에 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세트에서 이제 신발의 위치들을 내가 어느 정도 연주하기 전에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 리듬 치실 때 난 분명히 지금 편안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팔꿈치가 자꾸 이렇게 되게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편안 이렇게 팔꿈치를 앞으로 안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하이햇이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하이햇 위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10분 중에 9분은 그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 9분은 하이햇 위치가 아마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지금 저 막 와이킹이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이햇이 굉장히 앞으로 가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팔이 이렇게 앞으로 뻗쳐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연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난 지금 세팅 다 괜찮고 근데 하이햇을 이렇게 하려면 내가 팔꿈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이햇 위치가 지금 너무 멀리 돼 있으신 겁니다. 하이햇을 더 당겨 주셔야 돼요. 몸이랑. 저도 이제 연습실 지금 영등포랑 의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레슨 하러 가잖아요.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세팅을 하셔갖고 사용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막 하이햇을 막 진짜 막 완전 저 앞쪽까지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몸에 뭐 힘이 좀 들어가게 연습을 하시고 계실 확률이 높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하이햇 위치 잘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시고. 자, 그리고 뭐 스네어의 각도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눕히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눕힌다고 해야 되나 세운다고 해야 되나, 각도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면과 수평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편인데 이걸 약간 제 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탐들도 마찬가지고, 탐들 더 심하죠. 많이 이렇게 기울이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 이렇게 치시기에는 편할 수 있으나 자세는 그렇게 좋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손목이 다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치실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통을 이렇게 수평하게 세팅을 하는 것과 이렇게 눕히는 것과 통 소리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거의 차이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눕히는 건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내가 손목을 이렇게 숙였을 때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림에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손목을 좀 들어주게 되고 자세가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죠. 스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네어 이렇게 눕혀 놓으시면 손목 이렇게 꺾여도 그냥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손목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게 되면 내가 손목을 이렇게 안 들어줬을 때 삑사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해서 내가 좀 손목을 더 들어서 연습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저도 근데 이걸 이렇게 좀 약간 눕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이제 보통 뭐 느린 발라드 곡 같은 거 연주를 하거나 녹음을 할 경우에 이걸 약간 눕혀서 연주를 합니다. 이유는
발라드 곡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림을 이렇게 빡빡 걸어가지고 치는 림샷, 림샷이 안 어울리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치 이렇게 쳐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이런 소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저도 혹시라도 연주를 하다가 좀 약간 흥분을 하거나 막 고조가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림을 딱 걸어서 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 일부러 약간 그걸 방지하려고 살짝 이렇게 눕혀서 연주를 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전체 레슨 영상에서는 이 드럼 세트에 앉으셨을 때 그 위치 잡으시는 방법들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연습을 할 때 이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됐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렇게 참고하셔서 세팅을 좀 다시 한번 위치해 보시 잡아보시고 그러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훨씬 어깨나 이제 이런 몸 이게 리듬 치시거나 뭐 연주를 하실 때 자세가 훨씬 편안한 자세로 연주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영상 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